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여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데 실제로 제가 치료를 해도 못 살리는 케이스들이 실제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감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분들이 납득이 가면 진단을 할 때, 아, 뭐 여기는 뭐뭐인 것 같아 해서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눈으로 보여드리고 이게 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좀 고민고민하다가 뭐내 생애 첫 임플란트를 받아들이는 게 저도 임플란트가 하나 있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면 괜히 아, 이 나이에 벌써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충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치아를 뽑는 게 무섭기도 하고, 임플란트도 무섭기도 하고, 비용도 비용이고, 많은 부분들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괜히 가지고 있다가 그 치아가 아닌 주변 치아에 손해를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 치아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꼬집어 볼 케이스는 치근 뇌흡수나 치근 외흡수가 있을 때 그게 수습이 가능하다 그러면 살릴 수 있지만 수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근 뇌흡수, 치근 외흡수. 치근이라는 건 치아의 뿌리를 말하는 거고 치아 뿌리의 내부가 흡수된 경우 치아 뿌리의 외부가 흡수된 경우예요. 무조건 뇌흡수가 있다 그래서 뽑을 필요도 없고 외흡수가 있다고 해서 뽑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뇌흡수나 외흡수 중에서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는 뽑아야 돼요.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죠. 음니통증과 고름주머니 때문에 치근 뇌흡수로 발치 후 임플란트한 케이스인데 실제 케이스를 보면 이제 보통은 뇌흡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별로 아파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름이 땡땡 터졌다 가라앉았다 반복을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파야지 뭔가 치료를 하고 병원을 가는데 아 가면은 또 괜히 복잡해지니까 이제 늦게서야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발치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보통 뇌흡수가 진행이 되면 조그마해요. 근데 뇌흡수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성적인 자극. 커다란 한 번에 큰 충격이 아니고 미세한 자극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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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정기적으로 치료받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뇌흡수를 갖다가 초기에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초기에 발견이 되면 만성적인 자극을 제거를 해주면 멈춰요, 뇌흡수가. 그렇기 때문에 수습이 가능한 거죠. 보통 만성적인 자극은 외상일 수도 있고요. 뭐 교합력이나 기타 외상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충치예요. 충치로 인한 세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갖다 제거를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를 미리 해줬으면 안 뽑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미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안쪽이 다 이렇게 흡수가 돼버렸고, 주변에 치주염까지도 시작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발치 임플란트로 가기로 했는데, 발치 임플란트도 앞니 쪽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잇몸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이 잇몸 라인이 그대로, 보시면 이 잇몸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임플란트 결과로 끌어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잇몸 라인을
끌어내서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임플란트인지 자연 치아인지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앞니 보철물이 굉장히 잘된 거기 때문에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케이스예요. 사랑니로 인한 측은 외읍수. 이번엔 바깥쪽이 녹아서 발치 임플란트 간 케이스예요. 이 환자분도 사랑니를 좀 정기 체크업 스케일링 받을 때 이거를 갖다 속에 이제 묻혀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가 이미 이렇게 뿌리가 녹아버린 거죠. 보통 이제 이게 외읍수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보통 이제 충치가 너무 심해도 이런 식으로 썩어요. 그러면 깊은 충치 때문에 뽑기도 하고, 이건 이제 외읍수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제 외읍수라는 진단에 이제 감별이 필요하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여기가 땡땡 부었었는데, 일단은 복부 임플란트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왜냐면 밑쪽에서 만약에 뿌리 끝에서 측은 외읍수라고 진단받았으면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간에서 치경부에서 치아의 목부에서 외읍수가 되면 충치가 진행이 되면 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획을 갖다가 사랑니도 뽑고 외읍수된 어금니도 뽑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바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발직을 좋아하는 이유는 빨리 완성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먼저 뼈가 손상되지 않게 먼저 제거를 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걸 뽑으면 이 사랑니도 원래는 그냥 뽑으려고 그러면 여기 뼈도 따내야 되고 되게 아픈데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니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임플란트 이렇게 들어가서 완성을 해준 경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학습 효과가. 반대를 봐야죠. 반대에 이 사랑니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안 아픈데도 이렇게 될까봐, 반대편처럼 돼서 이 치아 뽑을까봐 사랑니를 뽑아준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굉장히 현명한 거죠. 이 치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사랑니를 뽑았으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똑똑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료 전 상태, 치료 후 상태를 보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지만 잇몸뼈 레벨에 정확한 센터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 환자분은 음식물이 끼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뽑기 전에 잇몸 부어서 오셨을 때그 치아고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에도 그냥 내 치아처럼 자연스럽게 잘 쓰고 계시고 체크업을 잘 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측은 내읍수, 측은 외읍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수습이 가능할 때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수습을 할수 없다고 하면 그 수습이라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MTA라는 특수한 재료가 나와서 그걸로 수습을 할수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뽑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미세 현미경상에서 작업을 잘 하고 MTA를 좀잘 다룰 줄 아는 선생님을 만나시면 생각보다 내읍수나 외읍수가 있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담을 하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앞니 쪽은 예쁘게 티안 나게 할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고, 어금니 쪽 같은 경우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면 조금 더 빨리 임플란트를 완성을 할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